안녕하세요. 현재 공방 창업 매니저로 4회차 강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것만 했더니 문의가 계속 쏟아졌다입니다. 도대체 이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4년 전, 그 전부터 한 7, 8년 전부터 바로 이것을 계속 했었었는데요. 하지만 조회수가 많지도 않았어요. 100명 이하로 항상 사람들이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라서 인터넷도 찾아보고, 공부도 하고, 계속 인터넷 강의 결제도 해서 보고, 다양한 시도들을 했지만 조회수가 막 늘어나거나 하진 않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전혀 불편함을 겪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100명이 안 되더라도 충분히 저는 효과를 계속 봤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블로그. 블로그를 통해서 처음에는 체험단 활동을 하기 위해서 블로그를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다양한 체험단을 하면서 무료로 뭐 식사라든지 다양한 체험들을 할수 있었는데요. 이것 또한 저는 조회수가 적었지만 가능했었습니다. 그 이후로 제가 현재 공방 사업을 하기 이전에 다른 사업을 할 때도 블로그로 확장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공방을 할 때부터도 일주일에 한세번 정도는 블로그 글을 썼던 것 같아요. 블로그 글을 쓰고 나서 바로 연락이 온건 아니었지만 항상 어떻게 보고 연락을 하셨냐 하면은 거의 80% 이상은 블로그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추천드리는 게 인스타도 중요하지만 블로그는 꼭 추천하는 편입니다. 그 이유는 여전히 많은 분들, 섭외자분들은 PC로 검색을 하고요. 그리고 한 곳만 보는 게 아니라 다양한 곳들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블로그의 내용들을 보면서, 아, 이게 성격이 맞겠다 하면 보통 섭외 전화로 이루어지고요. 그다음 유튜브를 통해서도 섭외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최고는 블로그라고 생각합니다. 블로그를 쓰실 때 주의할 점은, 저는 키워드를 카톡톡이라는 카카오톡 안에 알림 서비스처럼 쓸수 있는 오픈 채팅이 있어요. 거기다가 제가 필요한 키워드를 몇개 검색해 보면 검색어 수가 몇 개인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저 같은 경우엔 조회수가 100도 안 나오기 때문에 너무 많은 큰 키워드를 쓰기보다는 작은 키워드 위주로 글을 쓰는 편이에요. 예를 들면 뭐 대구 출강 이렇게만 쓰는 게 아니라 대구 외부 출강, 대구 출강 향수 만들기 이렇게 덧붙여서 쓴다든지 대구 비누 만들기 출강 이런 형태로 해서 경남 경북 굉장히 키워드들을 계속 검색해 보면서 작은 키워드 위주로 해서 키워드를 쓰고 그다음에 글을 쓸 때도 키워드의 내용들을 조금 써주면 좋겠죠. 예를 들어서 글의 내용은 전부 다 대구 비누, 뭐 대구 뭐 네이클래스 정말 다른 내용들을 썼다가 키워드만 그런 내용을 하면은 인식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요거 체크해서 블로그 글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굉장히 간단하게 이렇게 영상을 촬영해 봤고요. 굉장히 쉬운 이야기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는 항상 블로그를 필수로 두고 현재도 주 2, 3회 정도는 꼭 글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시도해 보세요. 감사합니다.